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야말로 뭐 죽다 살아났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흐름을 살펴보면 위로도 역시 좀 막혀있는 상당히 답답한 흐름인데요. 자, 현재 시장의 변수들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양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사흘째 상승입니다. WTI 원유 선물 가격이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반면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미 국채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차 이틀째 반등입니다. 금요일 큰 폭으로 반등했던 현대차가 이틀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자전거주 강세입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자전거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난주 금요일의 반등은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 두 종목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도 자동차주, 삼성전자도 오늘 강세 이어지고 있지만 자동차주도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중국에서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보조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대자동차의 신형 아반떼가 포함됐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파업 종료되면서 이제 조업이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뭐 이런 소식은 좀 북지적인 뭐 소식일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께서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펀더멘탈로 보면 자동차 주식은 분명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글로벌 점유율이 분명히 호재인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역시 수급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지금 57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요. 지난 금요일날 결국 전체 통계로 한 1600억 이상을 샀는데요. 그날 산 규모가요. 작년 10월 이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 전체적으로 산 것이요. 특히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샀냐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판단하고 잔다 그러면 시장 회복에 대한 뭐 적극적인 베팅이라기보다는요. 시장을 안정하는 거죠. 지수가 지난번에 1800 떨어지고 정말 표현하신 대로 뭐 죽다 살아날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연기금이 서둘러서 이제 시장을 개입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임팩트 있는 주식을 고른 거죠.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의 주가가 언제까 얼마까지 빠르게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분명한 것은 지난 금요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언젠가 시장이 회복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현대차가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 정도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뭐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글쎄 연기금이 방어 차원에서 샀다. 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아직 뭐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연속성을 바라보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기회가 되시면 주식이 없으신 분, 삼성전자나 특히 현대차 없으신 분은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것은 나는 분명하죠. 일단 뭐 수급적인 요인, 다른 요인보다 뭐 수급적인 요인, 지수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역시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국지적인 섹터인데요. 자전거, 뭐 해당 종목도 사실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레저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자전거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분기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자전거 관련주들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자전거 관련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이번 주가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어떤 개별 테마입니다만은 실적이 되는 섹터에 자금이 좀 몰렸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강 후약으로 약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유화증권의 증권사 보고서가 좀 주의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증권사였던 전망치를 보면은 역시나 뭐 레저 인구의 어떤 급증.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중국과는 달리 교통수단보다는 레저 산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 인구 역학 조사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인구가 한 800만 명 수준이다. 아마 인구 대비 자동차 대수로 역산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국내 1위 자동차 판매업체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2위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가 약간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뭐 올해 영업이익 2분기 영업 전망치가 2분기 기준으로 개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매출이 한 420억, 영업이익이 80억 정도입니다. 삼천리 기준으로 영업이익 80억은 사실 2009년도 전체 영업이익 80억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반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를 봤을 때는 사실 삼천리 자전거의 전체적인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갈 수 있는 단순한 통계적 데이터는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경계하셔야 될 거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고포랍니다. 고포주입니다. 보통 이제 포라는 건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라 그러죠. 보통 이 IT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뭐 바이오 엔터주 같은 경우는 포가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0, 50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조업 산업이죠. 하드웨어 제조업 산업 같은 경우 포가 사실 20이 넘으면은 이는 회사 본질 가치보다는 어떤 테마성 위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자전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서울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현 정부 쪽에서 4대강 유역 발전과 함께 국민 레저 산업 쪽으로 많이 자동거를 좀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 발언 자체가 사실은 2009년도에 삼천리 자전거를 3만 원까지 올라갔었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은 계속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만 원 밑에서 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회사 본질 가치 영업이익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저평가됐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뭐 2만 원까지 가겠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국내 자전거 업체들은 사실 많이 안 됩니다. 1위는 삼천리 자전거가 될 것 같고요. 2위는 이제 알톤 스포츠죠.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렉트 자전거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레저라는 종목이 있는데 참 좋은 레저라는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에서 인적 분할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약간은 고급형 자전거하고 레저 산업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4대강 유역 관련 어떤 테마주에 좀 늦겠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약간 뭐 슈퍼 개미를 할 수 있는 박모 씨가 이 참 좋은 레저를 좀 매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타 섹터보다는 조금 강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자전거 관련주가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긴 맞는데 일단 오늘의 반등의 연속성상에 놓기에는 조금 아직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전거 주식 사실 뭐 방송에서 자전거 주식이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워낙 그 해당 종목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 분명한 것 같은데 역시 뭐 PER 고퍼라는 점 이런 점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JP모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오늘 지금 월요일 날 오후고요. JP모건 실적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번 방송에서도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파생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만 없었다 그러면은 뭐 이익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을까? 또 이번 주에 미국의 은행주들 집중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 실적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학령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JP모건이 44억 달러의 순손실을 그 파생상품에서의 손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당 1.2센트, 20센트의 1.20달러의 그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에서 예상치는 0.7달러 내지 0.6달러였는데 상당히 남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좋았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코멘트 나온 것은 역시 JP모건 다왔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그 밖에, 미국 시간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잇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은행들이 실적이 나옵니다.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잇따라서 발표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티그�룹이 89센트, 골드만삭스가 1달러 13센트,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센트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특히 이제 BOA는 작년에 대규모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흑자 전환 정도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미국의 은행주 반등 지난 금요일에 했는데요.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설왕설래가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 은행주와는 뭐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JP모건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건 사실인데 미국 은행주들 어쨌든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제 이번 주에 주요 IT 기업들도 실적이 발표되는데 반도체 쪽 일단 뭐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았고 그 요인도 그 계속적인 그 실적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3년짜리 국채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지난주에 장중에 나왔던 소식 있죠. 국가 신용 등급이 두 단계나 강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스페인의 국채 발행이 있는데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창봉 팀장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7월 13일 날 무디스가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두 단계를 강등을 했습니다. Baa2 단계죠. 사실 뭐 투기 등급보다는 2단계 높은 수준이고 단계 기준으로 보면 포르투갈보다는 한 단계 높고 뭐 브라질이라든지 불가리아 수준의 어떤 신용 등급 강등입니다. 아무래도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의 어떤 우려 자체가 이탈리아로 전이됐지 않나 보는 그런 멘트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이탈리아 정부 부채 규모 같은 경우도 GDP 한 125%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리스크를 먼저 선제적으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했다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국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당연히 조달금리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35억 유로 정도의 중기물이죠. 35년물 국채에 대해서 3년물 국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무디스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이 먼저 시장에 반영됐다는 자신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국채는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고 국채 금리는 내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 금리 자체를 보니까 한 뭐 3년물 기준으로 약간 4.65%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5월 이후부터는 최저치고 한 달 전 6월 달에 한 5.3%의 수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크게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보통 10년물 기준으로 그 나라의 디폴트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이탈리아 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6.19에서 5.83으로 약간 6% 밑으로 떨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 이제 17일과 19일 날 또 스페인의 국채 발행이 좀 예상돼 있는데 일단은 이탈리아 쪽에서 그나마 국채 발행을 조금 순조롭게 했기 때문에 스페인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시나 스페인 관련 리스크는 좀 안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페인이 한 650억 유로 정도의 재정 지출 규모를 이제 발표를 했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어제 주말에 들려왔던 소식을 보면 독일 뭐 시사 주간지입니까? 슈피겔이라는 데서 EFSF에서 한 내부 문건이 발표가 됐는데 스페인 천억 유로 구제 금융 자체를 한 4단계에 걸쳐가지고 내년 6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해서는 7월 20일 정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전 단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아직 가승인된 1천억 유로지만은 일부 매체에서 사실 4단계 정도로 스페인의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스페인 우리는 조금 이번 주는 최소한 시장이 발밑으로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국채를 뭐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고 스페인도 이번에 뭐 국채 순조롭게 발행할 가능성이 많은데 글쎄 이게 뭐 시장의 뭐 기조를 바뀔 정도로 뭐 대단한 모멘텀이 된다거나 이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뭐 유로존 문제를 좀 물밑으로 잠기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나마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유로존 악재를 잠시 잊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정도로는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매수 주체 부재입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지금 1820대로 좀 올라왔는데요.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상당히 좀 수급상으로도 좀 갑갑한 흐름이고 좀 답답합니다. 위로 좀 막혀있는 흐름 같은데 사실 뭐 국내 변수로는 그다지 시장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해외 쪽에서 뭐든 좀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버냉키 의장이 상하원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반적인 대응 전략 종합해서 이학량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뭐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은요 실제로 그 시장이 바라는 것은 뭐 명확하죠. 벤 버냉키 의장이 이번 17일과 18일 날 각각 그 상원과 하원에서 증언이 있을 텐데 그 시청자분들 그 미국의 투자가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으려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뭔가 코멘트가 나오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동안의 그 의회에서의 그 동안 벤
벤버넨키 의장의 어떤 의회 연설 내용 이런 것을 좀 했던 걸 과거 경험 볼 때 그런 직접적인 언급보다는요 이번에도 아마 재정 절벽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이번에 그런 합의가 잘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뭐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양쪽 하나는 아마 지난번 한 두 달 전에도 의회 연설하는 걸 제가 직접 TV에서 모니터한 적이 있는데 나는 명확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양쪽 하나에 대해서 언제라도 뭐 준비를 할 수 돼 있고 하겠지만 좀 더 시간을 보고 그렇게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정도 얘기 나올 것이고요. 유럽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버넨키 의장에 대한 연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같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은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도 시장 매수의 주체는 뭐 연기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는 것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 엄청 싸면 사는 거죠. PR이 지금 8배 초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장의 기업들의 수익 예상에 대한 신뢰가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연기금 적극적으로 살 그런 첫 번째 요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정책적 이유로 연기금이 사는 것이요. 시장이 너무 싸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불을 지피는 역할 정도가 지난 주말에 있었고요. 오늘도 주가 좀 떨어지면 하겠지만요. 적극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지난 주말 같이 뭐 1000억 이상 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연기금이 당분간은 시장의 주요한 우리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삼성전자 현대차는 지금의 주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언제라도 시장이 회복하면 다시 선봉에 설 수 있다는 정도를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호재도 없고 모멘텀도 없다 보니까 버넨키 의장 연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미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나타났듯이 1800 깨졌을 때 연기금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점, 그러니까 장세 방어 의지가 확인됐다는 점 하나 정도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흐름 보면은 또 위로도 상당히 좀 막혀 있는데 1800대 초반 여기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라면은 글쎄요 중소형주 쪽도 좀 봐야 될 종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하창봉 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수가 다시 이제 극적으로 1800포인트를 회복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일단 저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자체가 물론 뭐 버넨키 의장의 연설, 미국 금융주나 IT 실적 발표 있습니다만 확연히 지난주보다는 대외 이벤트 이런 영향력은 좀 작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지수가 우리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85포인트를 지지하는 한 어떤 개별주 장세에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타이밍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후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일부 기관 쪽에서는 굳이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작업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도는 제한되더라도 그 두 섹터가 시장을 잡아준다면 지수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틈새 시장에서 어떤 개별주 정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수가 좀 제한적일 때는 가만히 놀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자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쉬면 됩니다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장에서 지수 밴드 기준으로 한 1785포인트 하단에 61이평이 있는 1875까지는 막스권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다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개별 실적 위주의 어떤 장세가 저는 뭐 그나마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막상 고르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사실 실적 시즌이 어떤 실적주를 접하는 관점인데 그렇지만 조금 접근해보면 제가 오늘 세 가지 종목 정도는 이번 주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좀 고평가된 것도 있고요.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세 종목은 코나아이, 아모텍, CTC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오늘 최근 같은 경우는 조금 1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 토탈 솔루션 업자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텍이란 종목이 오늘 한 13% 급등을 하고 있죠. 사실 아모텍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오늘 보면은 증권사에서 아마 광분하는 리포트를 낼 겁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NF3 안테나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한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면 한 6월 초순 정도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3에
무선 충전기 관련 테마주로도 잠깐 붙었던 종목입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갤럭시 S3 삼성에서 나오는 거죠. 무선 충전기 코일 납품 방식을 대해서 아모텍에서 좀 실시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미리 나왔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좀 고평가된 건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의 흐름 자체가 철저히 가는 종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제약이라든지 바이오지를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실적이 바탕이 되는 제약 바이오지는 조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CTC 바이오라든지 코롱생명과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기타 터무니없이 뭐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확인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장도 박스권입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이 1800포인트를 지지해준다면 개별주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좋고 사실은 상승 추세를 가져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시장이 하방 경직성이 유지된 데는 전제 조건이지만 뭐 그런 조건이라면 일단 뭐 실적이 되는 중소형주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